3개월 전에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보시다시피 항문 바로 위쪽에 엄청나게 큰 혹과 주변에 림프절 전이를 동반한 한 3기 이상의 직장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고요. 혹을 줄여놓고 이번에 수술 받으시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대장 직장암 선고. 굳이 생활 습관의 문제를 찾는다면 30년 넘게 고기를 즐겨 먹었다는 것뿐이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회식도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하여튼 퇴근만 하면 소주 한 잔씩 하고 막 그렇게 고기를 먹었으니까 30년 넘게 먹었다 봐야죠. 보통 한 1kg 이상 먹었으니까. 예. 반평생 습관처럼 먹어온 고기가 정말 대장 직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안과 지금 검사할 예정인데 확실히 대장암의 원인은 사실 한 가지로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환자분이 70세에 발병하셨기 때문에 유전적인 어떤 소양을 갖는 유전적인 대장암보다는 본인 당대에서 생긴 그 대장암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이하게 환자는 그 고기를 거의 매일 꼭 드셔야 되는 그런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그 체질이시라서 아마 그런 그 많은 그 동물성 지방과 육류 섭취가 대장암 발병에 일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은 지나친 육류 섭취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특히 베이컨, 햄과 같은 육가공식품, 그리고 붉은 육류의 섭취는 자제하고 주당 500g 이하로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주당 500g은 하루 평균 70g이다. 우리는 그 양을 잘 지키고 있을까? 보통 외식이나 회식 자리가 생기면 으레 고깃집부터 찾는 한국인들. 삼겹살 2, 3인분이면 금방 주당 권장량에 가까워진다. 실제 보건복지가족부가 펴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육류 섭취량은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권장량을 초과해서 2005년엔 하루 평균 95g, 일주일에 700g 가까운 고기를 섭취하고 있다. 육식의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암연구재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약두 배가량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습관이 20, 30년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2020년, 30년쯤 해서 대장암으로 발병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 원인의 주된 원인은 육식 섭취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류 섭취를 무조건 줄여야만 하는 것일까? 특히 대장암 환자를 둔 가족이라면 이 문제로 큰 고민에 쌓이게 된다. 윤영규 씨의 아내는 고기를 요리할 때 특별히 조리법에 신경을 쓴다. 고기는 굽기보다는 주로 삶아서 기름기를 최대한 씻어낸 후 식탁에 올리고 있다. 오늘 준비한 것도 남편이 좋아하는 쇠고기 뭇국이다. 70이 넘어 얼마 전 대장 절제 수술을 받은 윤영규 씨. 항암 치료 기간엔 엄청난 체력 소모가 뒤따른다. 특히 고령의 윤영규 씨에겐 몇 배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금기로 생각하는 고기도 체력 유지를 위해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다. 또한 매끼 신선하고 다양한 채소와 곡물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 늘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글쎄, 뭐 고기도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너 채소만 먹어서 안 되는 거니까 사람이 몸보신 하려면은 고기도 먹어야 돼.
항암 그거 저게 수술 받고 나니까 약 6kg 빠지더라고 체중이.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뭐 잘 먹어야지. 고기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암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뛰는 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치료를 받으려면.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나빠진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건 말건 암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암을 키우기 싫다고 해서 영양분을 섭취를 않게 되면 자기 몸만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가지고 암을 공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나친 고기 섭취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고기 섭취를 완전히 끊는 건 역시 옳지 않다고 한다. 적당량의 육류 섭취 역시 영양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장암도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암은 어떤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나 혹은 어떤 특정 영양소의 과잉 섭취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00% 육식, 100% 채식 이거는 그런 특정 영양소의 결핍 또는 특정 영양소의 과잉 섭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암 예방의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섞어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다른 암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바람직한 그런 식습관이지요.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치료로 훌륭하게 암을 이겨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이분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장암과 싸워 이긴 이들의 비결, 무엇이었을까요? 얼마 전 10년 완치 판정을 받은 황재수 씨. 그 역시 한창 나이인 40대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암 선고 후 크게 바뀐 건 역시 식습관이다. 평소 고기를 즐겼던 그지만 이제는 고기 섭취를 줄이는 대신 그만의 방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책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육류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채식 위주로의 식사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으로 바꿔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먹기 괴롭더라고요. 고기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삼겹살 같은 거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고등어 찢어가지고 막 이런 거. 각종 견과류와 콩을 갈아넣고 이들 부부가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콩으로 만든 밀국이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많아 말 그대로 고단백 영양식이다. 곱게 간 재료들은 글루텐과 섞은 후 고기에 색을 내기 위해 비트를 갈은 물을 넣고 반죽한다. 황재수 씨는 고기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밀고기를 만든다. 색뿐만 아니라 맛이나 질감도 일반 고기와 비슷해 황 씨가 처음 고기를 줄이는 데는 그만이었다. 밀고기의 장점은 이제 바쁠 때 제가 어디 출장이나 갈 때는 이 견과류를 일일이 다 못 싸 다니니까 그리고 고기가 이제 영양도 영양이지만은 그 안에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밀고기를 먹으면 좋죠. 밀고기는 요리 방법 또한 간단하다.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내 고기를 굽듯이 가볍게 구워낸다. 유기농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직접 농사 지은 거. 그리고 준비해 놓은 색색의 각종 신선한 채소들을 밀고기와 함께 버무려 양념에 묻혀낸다. 이렇게 양념 불고기를 하듯 재놓은 밀고기를 프라이팬에 볶아내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당면여 가지고 그 먹듯이 먹으면 맛있겠더라고요. 황재수 씨를 따라 수년째.